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30일과 31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딱 한 달, 2월만 제외하면 말이죠. 그런데 한 해의 시작은 1월인데 날짜가 적은 달은 왜 12월이 아니라 2월일까요? 고대 로마인들이 처음에 쓰던 달력은 1월부터 10월까지 1년에 10달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3월이 당시의 1월이었던 것이죠.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라틴어를 살펴보면 두 달 차이가 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로마의 2대 황제 누마 폼필리우스가 두 달을 더해 1년을 12달로 나누게 했습니다. 달의 움직임에 맞춰 만들었던 누마의 달력은 1년이 355일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짝수를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마는 1, 3, 5, 8월에는 31일을, 나머지 달에는 29일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8일을 마지막 12월에 배정한 것입니다. 기원전 45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누마의 달력을 수정합니다. 지구의 공전을 달이 아닌 태양을 기준으로 맞추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온 1년은 365.25일이었습니다. 그는 홀수 달에는 31일을, 짝수 달에는 30일을 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366일이 만들어지죠. 이후 하나의 마지막이었던 12월에서 하루를 빼 29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한 번씩 하루를 더했죠. 이것이 바로 윤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달의 이름을 율리로 바꾸고 달력을 두 달 밀어버립니다. 학설에 따르면 하루라도 빨리 취임하고 싶었던 카이사르가 당시 기준으로 11월 1일에 새 달력을 공포하면서 이날을 1월 1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당시의 11월이 1월이 되고 12월이 2월이 되면서 2월의 날짜가 짧아진 것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다음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집권했는데요. 카이사르보다 높은 곳에 있고 싶어해 8월을 본인의 이름을 딴 것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8월은 30일까지였는데 황제의 달이 다른 달보다 날짜가 적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2월에서 하루를 빼 8월을 31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달력이 만들어진 것이죠.